가네신이 코끼리 형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미안함으로 시바시는 인간들이 제사나 사업을 시작할 때 가네시의 축복을 받아야 일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 권한을 가네시에게 줍니다. 실제로 인도인의 가정이나 상점에서 가네시 신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향과 금잔화를 올립니다. 모든 브라만들은 화장실을 갈 때 이렇게 실을 귀에 걸어야 합니다. 힌두교에 대해서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브라만 출신의 가이드를 만났는데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춘디. Yeah. What's the meaning? It's like connecting with my God. Yeah. It's like a tower. Tower, yeah. So every Brahman have this. They have to leave this. And this is my 10-year-old. So it's becoming long, yeah. 힌두교에는 세 명의 최고신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 브라흐마와 히말라야 산 중에 사는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열 개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유지의 신 비슈누. 이 세 신들은 각각의 여신들을 배우자로 삼아서 자손을 낳았는데 이들이 모두 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신들은 물고기, 동물, 인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힌두교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힌두 사원은 외국인 출입에 제한이 심하지만 저는 다행히 브라만 출신 하리 씨 안내로 힌두 사원을 찾아가 볼 수 있었습니다. Temple of Ganesha. Where people do ceremony every day. Okay. 거리 곳곳이 신전입니다. So now he's starting. So he's and the last he do aarti. It means puja is finished. Because he wearing this white clothes and he have a Hindu without praying they don't have any breakfast. After praying they had breakfast like chai, like toast they had. 하리 씨가 이번엔 현지인들만 아는 중요한 힌두 사원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So we start from there. No, this is Yoni, right? Yeah, this is Yoni. And this is Lingam, right? Yeah. Okay. Yeah. 이 신전은 쉬바 신전이에요. 그래서 쉬바의 상징이기도 한, 성기 상징이기도 하죠. 링감이 곳곳에 있고요. 또 쉬바가 좋아하는 색깔인 오렌지색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칠해져 있는 그런 템플입니다. 시바의 상징인 링감은 그의 아내 삭티를 상징하는 요니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500년이 넘은 사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갠지스강에서 목욕을 한 후에 강물을 가져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 먼저 갠지스강에서 떠온 성수를 20여 미터 아래에 있는 링감에 떨어뜨립니다. 성수가 링감을 정확히 적셔야지만 의식이 시작된다고 하는군요.
종이 울리고 시계 방향으로 성소를 천천히 돕니다. 사제는 사원에 있는 신상을 모두 성수로 씻어낸 후에 기도를 합니다. 힌두교에서 시바시는 가장 폭넓게 숭배됩니다. 링감을 통해서 출산과 환생을 약속한 시바는 파괴만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도 관여합니다. 재생으로 이어지기 위한 창조적인 소멸. 파괴자인 동시에 창조자가 되고 자비로운 신이면서도 복수의 신이기도 한 시바. 그 역설적이고도 복잡다단한 모습은 그 자체로 인도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바라나시 골목 곳곳에 있는 사원과 신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끝없이 공덕을 쌓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카르마, 즉 선업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What you done in the life? They give the punishment. Punishment. If you give, if you do good work, then he will give your life is a good one. And if you do bad karma, then Shiva give you bad. 인도의 야시장으로 향합니다. 더위를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허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종교만큼이나 먹는 기호도 다 다르다 보니 시장의 음식점은 종류별로 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음식점이라는군요. 인도에는 채식주의자가 많아서 뭐 특히 이제 북인도 쪽, 라자스탄 쪽 뭐 이쪽으로는 채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대요. 채식 중에서도 왜 하드한 채식주의자 있잖아요. 아예 계란도 안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식당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pure vegetarian food라고 써있죠. 저건 진짜 계란 요리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는 육식 코너도 함께 운영됩니다. 여기 사람 많은 거 보니 맛있나 봐요. 아, 모르면 사람 많은 데 가면 돼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가게들 중에서 가장 시끌벅적한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막성기를 또 이렇게도 씁니다. 바쁜 와중에도 직원은 눈치껏 저에게 음식을 추천해 줍니다. It's rolls. It's a rolls. We are famous of rolls. You can have rolls from here. And all non-veg. 가게에서 추천한 계란말이 롤입니다. 얇게 부친 계란 속에 다진 고기와 달콤한 소스가 들어간 롤은 길거리 음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